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폼을 들고 계시네요. 네. 시구예요. 어떠세요? 일단 제가 시구를 할 거라는 거를 생각도 못 해가지고 영광이죠, 저는. 오늘 뭐 헤어 이런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넥센 배트걸 2기 신스라입니다. 지금 현재 동덕여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모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와 병행을 하면서 배트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어린 이제 아역 탤런트 친구들이나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연기 가르치고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희망 혹시 연기자신가요? 네, 연기자를 꿈꾸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연기자로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모델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원을 하게 될 때는 그라운드의 꽃이라고 불리면서 배트걸이 이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위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돼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딱 처음에 됐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됐을 때는 일단은 되게 설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디션이라 해야 되나? 이제 미팅을 하러 왔을 때랑 이제 처음에 됐을 때랑 기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미팅을 할 때는 조금 떨린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처음에 딱 되고 나서는 걱정이 앞섰어요. 내가 과연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또 야구 이제 스포츠 관심 인기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팬들한테 내가 괜히 미움받거나 아니면 내가 선수들한테 패를 끼치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저 에피소드가 조금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네. 처음 시작한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한 날 이제 볼보이 옆에 앉아 계신 볼보이 분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장비를 두고 가면 다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작정 다 챙겨왔는데 보니까 허두환 선수의 포스 마스크여가지고 다시 갖다 드린 기억이 있어요. 따로 이제 경기 이기고 있을 때는 당연히 즐겁고 힘도 나고 하는데 지고 있다고 해서 힘이 빠지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유독 이제 게임이 조금 길어진다거나 할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날씨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일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네,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좀 잘 알려주나요? 뭐 가져와라 뭐. 옆에서 턱돌이 오빠가 뭐 제가 심판님 이제 사인을 못 보거나 하면은 턱돌이 오빠가 요트라요 공 몇 개 이렇게 말도 해주고 이제 챙겨주시기도 해요. 일단 저로서는 이제 배트걸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이제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었는데 시구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이제 넥센 히어로즈를 위해서 응원할 참이에요. 선수들 모두 힘내서 경기 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남은 경기 이제 선수들한테 패가 끼치지 않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화이팅! 나랑은 그때 그저께 야구장에서 귀여웠는데요. 어떡해. 긴장되세요? 긴장돼요. 경기할 때랑 지금이랑 언제가 됐나요? 지금 딱 첫 경기 때 기분이에요. 근데 또 코치님이 배트걸 1년 했으니까 스트라이크 좀 넣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부담돼요.
지금까지 넥센 히어로즈 배틀걸 신스라였습니다.